안녕하세요. 퀸호텔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VR 파노라마에서요. 이 VR 파노라마에서 파노마 속에다가 파노마 속 TV에다가 동영상을 매핑을 하고 벽 한쪽에 사진을 매핑을 하고 사진을 아이콘으로 사진을 볼 수 있게끔 또 동영상 아이콘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걸 갖다가 한번 실현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지금 해놨던 거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동영상하고 사진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제가 저희 호텔 객실 사진 한 장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객실 사진에서 이 TV 속에다가 동영상을 매핑하고 이 블라인드 위에다가 사진을 매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매핑을 지금 하는데요. 지금 이쪽 밑에 하단에 아이콘이 이 비디오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활성화되면은 지금 이쪽에서 크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전체 화면으로 해서 갈 겁니다. 전체 화면으로 하면 위에가 좀 아이콘이 안 보이는데요. 그거는 제가 축소를 하면은 그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항상 왼쪽 상단에서부터 우측으로 쭉 끌어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오시고 자르세요. 자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여버려요, 지금요. 제가 여기서 지금도 여기 보였죠? 좀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자, 그러면 전체 화면 보이시고, 그러시면은, 여기 밑에가 이런 아이콘들이, 하이픽스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가져오는데, 자, 여기, 제작. 동영상이 이제, 물론 용량이 있으면은, 용량이 많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투어에하고 스타일에 가서서 지금 일을 할 건데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네요. 아까는 그렇게 안 걸렸었는데. 자, 여기서 동영상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어요. 아까는 동영상을 보실 때, 지금 동영상을 보실 때, 없었는데, 이 동영상, TV 속에 동영상이 생겼어요. 자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아까 왼쪽 상단에서 이렇게 하측이 잘 맞으는데, 이게 잘 못 맞춰서 이게 조금 틈새가 뜨는데, 그걸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에다가 사진을 인테리어로 한번 매핑을 해서 인테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은 매핑은 이 카메라 있죠?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지금 이쪽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사진을 매핑할 건데요. 지금 전체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이 위에서 잘 잡고 아까 똑같이 왼쪽에서부터 가시면 됩니다. 자, 축소시켜서 보시면은 또 이렇게 카메라 스팟이 나옵니다. 파일 저장시키겠습니다. 사진은 용량이 얼마 안 되니까 금방 되거든요. 자, 브랜드도 이렇게 사진으로 빼서 브랜드 만드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됐죠?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아이콘으로 꺼내서 동영상을 작동시키고
아이콘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주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일 먼저 가셔서 스타일리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비디오 스팝이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비디오 여기 아이콘을 바꿔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또 이미지 여기를 보시면은 또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은 이미지 이걸 보는 방법을 여기 카메라로 이 카메라로 할까요? 물론 이제 캐스톤 이제 내가 이 다른 색깔로 카메라를 만들고 싶다. 다른 색으로 좀 하얀색으로 좀 하고 싶다. 하얀색이 아니니까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할까요? 파란색 플러스 뭔색. 자 이렇게 해서 나와서 투어에서 지금 사진을 여기다가 사진 아이콘을 이쪽에서가 내겠습니다. 아이콘을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진 아이콘으로 뺐을 때는 이런 지금 사진 여기 카메라에서 빼는 것이 아니고요. 요 포인트에서 뺍니다. 이 포인트를 클릭하셔갖고 여기 포인트를 클릭해서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쪽에서 클릭하시면은 이게 나타납니다. 아까 디스플레이 이미지 예, 색깔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다시 가서 디스플레이 이미지에 가셔가지고 색깔을 캐스톤 기존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서 지금 이쪽에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사진을 클릭하고 이쪽에 액션 파노라마에 가셔가지고 여기 클릭한 다음에 사진을 불러와야 되겠죠. 지금 이거를 이번에는 객실 사진을 붙여 불러오겠습니다. 자 저장 뷰를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아이콘이 한 세 개죠. 이걸 클릭하면은 사진이 나옵니다. 이 사진은 항상 1200픽셀 정도로 줄여가지고 사진을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면은 모바일에서 보기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요.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1200픽셀 정도로 줄이셔가지고 클럽하셔가지고 리사이즈 하셔가지고 첨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동영상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에서 여기서 클릭하시고 이 동영상 있죠.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자 여기 클릭하시고 자 찾아서 동영상을 클릭하겠죠. 가는 대로 동영상을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에 여기를 가시고 저장 이거는 용량이 얼마인가 금방 가네요. 자 TV에도 있고 이쪽에가 동영상의 아이콘이 이쪽에가 침대 머리맡에 있는데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동영상이 작동이 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영암 왕인 박사 벚꽃길입니다. 여기 철이 되면요 차가 어떻게 막혀서 가지를 못해요. 기회 닫으면 한번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클릭하면 원시 됩니다. 자 오늘은 파노라마 사진에다 객실에 TV 속에다가 동영상을 매핑을 했고 사진을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매핑을 시켰고 아이콘으로 사진하고 동영상을 빼내는 방법을 했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